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둘 다 서로한테. 정말 네.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처음부터 뭐 언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고 애를 낳고 그러다가 아니라 뭐 정식으로 뭐 그렇게 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린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웨딩드레스도 입고 턱시도도 입고 그러니까 아 이제 결혼을 정말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쵸. 제가 제일 미안했던 부분인데 몇 년 만에, 5년 만에 저는 이제 아, 딴 데 가서 나쁜 짓 못합니다. 방송 나가면 언제 나쁜 짓 했어? 그 전까지는 했구나. 유부남임을 만천하에 알게 된 정민. 이때 정민을 찾아온 꼬마 손님은 15개월 된 아들 재윤이다. 안녕하세요. 엄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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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못 알아보겠어? 재윤아. 재윤아. 낯선 엄마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고 만 재윤이가 애타게 찾는 사람은 엄마가 아닌 아빠 정민이다. 불 뭐 있나 가봐. 거기 개미 있나 보고 와. 이상한 사람이다. 그지? 웃는다. 스텝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겨우 웃음을 찾았는데 이때다 싶어 재빨리 촬영을 진행했지만 셔터 소리에 울 준비를 하고 재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15개월 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줄까 말까 놀이. 지난해 정민 부부에게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 재윤이. 재윤이가 있어 부부는 더 웃을 일이 많아졌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는데 정민은 한쪽에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프로포즈 하려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프로포즈 하려고. 이날 웨딩 촬영 틈틈이 프로포즈를 준비했던 정민. 제가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나마 프로포즈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때 결혼식도 못해주고 제때 뭐 이런 웨딩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제때 못해줘서 프로포즈도 못했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썼다 지우기를 여러 차례.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할 시간. 촬영 내내 덤덤했던 정민도 이 순간만큼은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낫지. 웨이터 같아. 시키시면. 어? 반응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웃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와이프랑 저가 아, 이제 보셨겠지만 무감각해요. 모든 일에. 좋건 싫건 별로 감동도 안 받고 이제 감동이 별로 없는 이게 저랑 비슷하거든요.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참 걱정이죠. 예쁘게 우승하면 나가세요. 뭐해?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본 말인데 오늘도 정말 예뻐. 진작에 이렇게 예쁜 모습 남겨주고 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네. 그동안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마음 고생도 많이 했지.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몇 년간 무기력했던 오빠 옆에서 힘이 돼주고